싶소. 넌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소. So sad. 똑똑도 뭘 쏟아내도 뜨거운 자태 한번 비추지 않고. 너무 왜 내게만 가치란 그녀는 유명한 거야. 서대별 다 얻었나 in your eye. 개와 함께면 넌 디스토피아. 내 발걸음 따라오면 유토피아. 구구단론까지 배웠지. 그쵸, 구구단론. 구구단론. 반등식은?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약간 아예 빠졌거든요. 구구단까지 하면 살살 크게 먹잖아. 그쵸. 전화가 올 줄 알고, 빠질 줄 알고. 그랬죠. 성균관에 전화 다녔어요. 성균관에 전화고요? 피우는 얼굴이 그냥 진짜 예의라고 써있네. 예의범죄. 제가 형한테 보면 2 이렇게 해요. 형은 이 숫자를 얘기하면서 다른 손가락을 해야 돼요. 호동이 형. 어 재밌겠다 이거. 그래서 어 2 하잖아요 제가. 2 하면 형은 3을 외치면서 다른 손가락. 빨리 빼요. 빨리 빼요. 해요. 카테고리 카테고리. 5 4 아니면 1 하면서 다른 손가락을 계속 해봐. 알지 않니? 알았어. 아니 확인했잖아. 어, 그럼 내가 먼저 해볼게. 아, 해. 한번 바랄게. 지훈이 형 자기가 바랄게. 같이 할까? 지훈이 형이 안 돼. 한번 해. 이거 이거를 해요 근데. 아무 게임이야. 아무 게임. 아무 게임. 3 1 이게 뭐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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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3 했잖아. 그쵸 형 봐봐. 형이서 다녔잖아. 딴 거에 진짜 형이 안 들려. 형이 틀렸잖아. 형이 틀렸잖아. 아, 여기만 저... 때리냐고 근데. 아니 형이 틀린 거야 이거. 자 바보. 네. 내가 하는 거거든요. 네가 남의 말을 기다 만들었을 거야. 제가 봤을 때 지훈이 형이잖아. 바보 게임 바보 게임 같이 하는 거.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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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 맞잖아요. 야, 뭐 나만 바보네, 근데 바보네. 다 틀리네. 1, 2, 3, 4. 바보 게임, 바보 게임. 띠리리리. 띠리리리. 5, 3, 1, 2. 이걸 얘기하라고. 너 처음에 올 때 그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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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떨어진다. 바보 이게 사과 사과 뭐 이름이 상상 바보 게임 바보 게임 띠리리리리리 5 2 3 4 3 4 4 1 0 1 5 지훈이 형 장난 안 되면 돼? 내가 한 숫자만 정하면 된다니까 쉬워. 1,2,5 3 1,2,2 3 2 뭐야? 뭐야? 아 재훈이 형 너무 가지럽네. 좋아해. 아 너 진짜 등에 피멍들이. 야 너 지금 야 그래 자꾸 치고 나갈 거야. 야 너 진짜 너. 야 아까 저 밖에 있는 걸 알려주세요. 이 버스를 타고 산골로 들어갑니다. 후라노라는 도시에 갈 예정이고요. 후라노. 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배가 고프실 것 같아서. 사실은 일본은 이 편의점 음식이 또 유명해요. 아~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우리 편의점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걸로. 오! 문제는 예를 들어 야 너 길케 했니? 네? 길케? 길거리 캐스팅. 만약에 했는데 틀리면 다른 사람 할 때까지 이 사람 기회 없는 걸로. 그렇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하는 게 걸렸다. 당점! 그럼... 아 좋습니다. 예. 내 유일하게 약한 퀴즈인데 이거. 자, 첫 번째 음식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편의점 음식은? 어 나도 아, 뭐야? 편의점에는 젤리도 많이 내 친구! 아, 젤리! 아, 안 돼 내 친구야! 나 이거 쉬운 것부터 일단 갈게요. 사탐은 무슨 줄임말일까요? 보통! 보통! 하나, 둘, 셋! 사리탐욕! 대! 대! 사리탐정! 사리탐정 아니고요! 어? 부도! 부도! 사회탐구! 사회탐구? 정답! 사회탐구가 뭐야? 사리탐정 문과, 문과! 오, 맞았네? 이게 수능에 나오는 영역이에요. 사탐. 이거는 진짜 뭐야? 사탐의 인형은 들어봤어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수능은 무슨 정답! 정답! 수학 능력 시험! 정답! 뭐 줘야죠? 말 나온 거 아니에요. 오! 오! 이거는 안 걸고 했잖아요. 수학 능력 평가 아니에요?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아, 시험이에요? 그래도 진짜 맛있는데. 떡꼬치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떡꼬치야? 간장꼬치, 예. 네. 간장떡꼬치. 내 스타일. 하나 바꿀래요. 자, 다음으로 나올 건 편의점 통살 치킨. 아, 요 한 조금 먹으면 또 단백질을 또 우리가 좀 넣어. 아, 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통치, 통치. 자, 문제 드릴게요. 과연 민사고는 무슨 줄임말일까요? 농부. 농부. 민법. 민법. 사법. 사법. 호지원! 민법!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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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 사법! 사법! 고법! 고법! 아이고야! 고법이라는 게 어딨어요? 복숭아! 복숭아! 그쪽가 아닌 것 같아요. 복숭아? 그쪽가 아닌 것 같아요. 민사고죠? 네, 민사고. 민어 사세요, 고등어도 좋아요. 이런 나이 아니에요? 민어 사세요, 고등어도 좋아요. 이런 나이 아니에요? 뭐라고? 아, 줄임... 뭐라고? 아 줄임말이잖아. 민어 뭐? 민어 사세요. 고등어도 좋아요. 부도. 나라. 부도. 누가 먼저 나왔어? 민족 사립 고등학교. 민족 사립 고등학교. 아니고요. 민숙해. 민족 사관 고등학교. 민족 사관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네. 정답. 아. 아~ 따끈 따끈. 오따태 오따태 따태 오따태. 우와. 안에 이게 뭐야? 빨간 게? 당근 같은 것도 막 들어있어요.
아, 맛있다. 맛있어요. 와, 와, 진짜. 자, 이게 메인입니다. 지금 메인 문제 두 개 남았습니다. 돈까스 덮밥입니다. 저걸 먹어야 되는데? 저걸 먹어야 되는데? 나 이제 안 봐줘, 안 봐줘. 나 이제 안 봐줘. 자, 안 봐준다. 제대로 할게요. 제가 하는 부르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알쓸신잡은 어떤 줄임말일까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그치. 사실 맨 마지막이 이건데. 어, 뭐예요? 민호. 돼지 간장 조림. 야, 민호. 와, 이게 진짜 맛있대요. 아, 요거. 마지막입니다. 파이팅! 과연 스드메는 무슨 줄임말인가? 예? 스드메? 스드메? 네. 어이? 어이? 정답! 정답! 스릴! 스릴! 아, 아니다. 배, 배! 아, 어렵다. 스페인에서 들여온 네로구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자,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직전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아! 포도! 포도요? 포도! 어? 스릴러! 드라마? 스릴러를 해요? 아! 아! 정답! 옛날 생각이 났죠? 정답, 정답! 옛날 생각이 왜? 스타일리스트! 오! 드레스! 드레스! 매는 뭐냐? 매... 메리! 됐어! 스타일! 스타일! 드레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아! 드레! 정답! 일단 땡이고요. 드레스랑 메이크업까지 맞아요. 복숭아! 스피드! 스피드! 스왈로브스키! 스왈로브스키! 주얼리, 주얼리 중요하죠. 주얼리, 주얼리. 아! 어? 스틸샷! 아, 아니구나. 아우, 씨. 아, 그런 촬영과 관계된 건데. 아! 스튜디오 촬영!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튜디오? 어! 정답! 와! 형, 이건 내가 다 줬어요. 알았어, 같이, 알았어. 어? 오. 와, 감사합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냐, 이게. 저녁 안 먹어도 되겠는데? 저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